격암 남사고 예언서 세 실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실언. 세상을 논리로 본다. 서학 대치 천운야. 서양학이 크게 성하니 천운일세. 천도자 생 무도자사. 하늘 기레이 자는 살고 무도자는 죽는다. 랑자수, 덕자수, 헤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큰 덕의 사람이 누구인가? 세인하지 지자 능지의, 세인이 어찌 알겠는가? 지혜의 사람은 능해야 한다. 나의 화살을. 이 말세 성인 군자가 들고 나가는 활은 바로 이 육각의 도형입니다.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서 궁궁을을이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데 그 궁궁을을은 바로 이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서 육각 도형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이제 인종을 나타내는 여러 인종이 있죠. 여섯 개의 인종을 나타내는 육각의 다른 색깔로다가 이렇게 나타내서 안에는 66, 69, 즉 남녀 교합하는 뜻의 69 태극을 넣습니다. 태극을 세워서 남녀 교합하는 상징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말세 성군이 가지고 나가는 도형입니다. 덕을 쌓으러 가는 사람, 살 사람은 이와 같아야 한다. 자생정도, 스스로 삶의 바른 길을 간다. 불언적곡, 원하지 않는다, 곡식을 쌓는 것을. 탄식하라, 나의 후생을. 망하지 않는 피를 남긴다. 이 DNA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DNA를 보관하면 그 DNA를 복제를 해서 다시 자신을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망하지 않는 피를 남긴다는 것은 바로 DNA를 보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자 잠잠히 있는 것이 천운이요. 조선을 뽑아 변화시킨다. 한반도를 하늘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변화를 시켜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믿는 것을 밖으로 하고 자문하라. 이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르는 상황을 뜻하는 것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죽기 살기로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믿지 말고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라 밖의 법은 집이다. 나라 밖의 법의 집이다. 이제 아리랑 동산이 한반도의 38 휴전선에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 그곳은 이제 치유의 복권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법에 접촉되지 않는 이제 나라 밖의 법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서 펼치는 이 말씀의 법이 이제 세상을 진리의 길로 세상을 낙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밖의 법의 집은 거짓 우랑캐로 속이는 집이다. 이 아리랑 동산 외 다른
나라는 법으로 통치가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법은 정의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법은 권력자가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단이지 법은 정의 잣대가 아닙니다. 소인은 능히 크다 할 것이오. 헤아릴 수 없이 왕성한 운이나 헤아릴 수 있는 운 오네. 생각을 말하라. 선비의 글이 의외로 출진하다. 오랑캐의 수상이 장미를 캔다. 이 경제 파탄을 일으켜 세상을 혼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랑캐 수장이 장미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말미암아 아버지가 귀를 씻는다. 부귀를 탐냄이 없어야 한다. 생명 아닌 것을 횡사하여 오랜 그늘을 아니게 맑게 갠다. 아래를 반드시 위로 꾀한다. 누구를 위한 분모인지에 다하는 효를 누가 짓나? 살고 죽는 것을 판단한다. 나르는 용이 여유주로 효롱한다. 세상에 있는 기이한 사람, 공평하게 살피네 만물에 그 성이 누구인지 알겠는가? 횡대 두 이를 둘로 하고 기둥으로 좌우 쌍삼이니 이 안일비자로 썼습니다. 이 횡대를 이두 개로 하고 횡대를 두 개로 하고 좌우 쌍삼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안일비자가 되는데 이것은 그 38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38휴전선이 지금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으로 되어 있고 대치 군사가 있습니다. 양쪽에 대치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반도의 그 휴전선의 대치 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하라 한탄을 그 세모의 수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죽지 말라. 또그 누구를 위하여 이 짧으며 이긴 것, 아니, 긴 것이냐? 종자의 큰 턱, 반의 흰 배, 오래된 것을 단장하니 궁궁이네. 두려워하네. 연말을 크게 하니 작고 희게 가는 돌, 크고 작음을 흰 사람은 울음으로 한다.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위치성이 달라야 합니다. 모든 선택권을 고르게 갖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에 따라 그 선택권이 잘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져 가는 수, 흰 글자, 굽은 산, 장인의 글자가 난다. 두산 가는 사이, 이 양산은 바로 이 무한의 심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 이산 모양의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서 이 육각 도형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우주의 근본 진리,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는 처음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아시는 하늘 그 옥황상제님, 하나님, 부처님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이치를 다 꾀하고 꾀고 규명하고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표현한 이 도형입니다. 10의 글자 없는 허물이 난다.
따름의 두 백이라, 백이다. 이두 백은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이 창조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프랑스의 라엘과 동방의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 된 씨앗을 구하니 두 백이다. 이두 백은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두 분입니다. 불교에선 쌍미륵이 난다고 했고, 기독교에선 두 증인을 일컫고, 또 증산 상계님 계열 종파에서는 서신 사면과 수부 사명을 일컫는데 바로 이두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흰 목자 두 쌍, 바늘귀 달 작은 땅이다. 이게 실의 무는 바로 바늘이죠. 바늘귀죠. 이 바늘귀, 그러니까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는 건데, 아리랑 동산 부지를 자세히 보면, 바늘 구멍이 있습니다. 바늘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처럼 생겼죠. 이렇게 다롤자처럼 생기고 초승달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땅입니다. 이 땅을 북한 땅이 반, 남쪽 땅이 반인데 이것을 양적 정부로부터 치외복권주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늘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죠. 베풀의 성씨로 짐지고 합하여 가는 궁궁의 사람. 이 성씨로 짐지고 합하여 가는 궁궁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성씨는 어떤 성씨인가? 바로 베풀의 성씨로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베풀의 성씨를 가지고 온 사람이죠. 이 베풀 진짜 진가성을 가지고 오는 궁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사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진사 간다. 낫는 통일 천하라. 회복됨이 어찌 있는 강가 모래섬인가? 이 강가 모래섬은 임진강의 그 모래섬 모래로 되는 섬이 있는데 초평도가 있습니다. 초평도가 바로 이 지도에서 나오는 이 모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바로 그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 곳에 성배가 없다고 하는데, 성배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초평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평도가 아리랑 부지 내에 들어 있습니다. 두 합한 백이 하나같이 같어지니, 이것은 두 백은 하늘의 쌍둥이입니다. 하늘에서 복제의 이치로다가 자신을 복제해서 낳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가 복제 쌍둥이 여기 DNA가 있죠. 이 복희 여화도는 반신반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밑에 뱀처럼 꼬여 있는 것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 복제로 의해서 이렇게 쌍둥이 형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쌍둥이 형제가 내려와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두 합한 백이 하나같이 같어지니 망하는 한 사람 나래의 비수에 세상사 어찌하랴 그러한 것. 이것은 이제 기존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의 이제 힘은, 권세는 세상의 현재 이치는 다 이제 물러나고, 이제 하늘의 이치로다가, 하늘의 다스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망한 한 사람은 현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아니, 변하는 신선의 근원, 삶의 많은 38 휴전선의 곳이다. 삶의 십승의 사람의 궁이 길다. 이에 나는 후로 가는 생. 말하라 생각을 모든 무리는 법칙의 금으로 들라. 슬픈 우는 애국이다. 이 애국은 이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역사에서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때문에 전쟁이 있고 서로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개념이 없고 이제 인류가 하나의 이제 가족으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류에 더 이상의 분란이 없고 이제 평화의 낙원으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운을 거역하면 반드시 망한다. 마땅히 해하면서 지키는 성인의 말씀을 쫓아라. 소원을 성취할 것이다. 이 글을 아니 믿으면 영웅도 스스로 망한다. 임금의 만의 날, 달리는 자, 가는 사람, 머리가 꼬리로 난다 밭에서, 난세의 영웅, 불면하면 큰일을, 천운을 어찌어찌 할 것인가? 갖지 않은 능력을 얻고, 무량히 헤아리는 육안을 주신다. 풍속을 떠난 세상으로 가라. 떠날 수 없는 풍속에서 떠나라.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윤리, 도덕, 이 풍속의 개념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보았을 때 옳지 않은 이치, 풍속, 윤리, 도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윤리, 도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덕을 쌓으러 사람이 간다. 풍속을 버리지 않으려 하면, 풍속을 찾으려 하면, 어려움은 면치 못하고 수탄으로 지워지게 될 것이다. 황금으로 가는 세상, 어리석은 자에게 어찌 두루 미치겠는가? 황금의 방에 들려면 풍속을 떠나라. 황금으로 가는 세상을 찾는 것은 지혜와는 다르다. 계룡을 산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백을 깊이 헤아리면 당연한 죽음도 전환할 수 있다. 힘을 다해 사람을 따르라, 사람을 따르라. 그 누가 궁궁의 박이냐? 인류의 고향 아리랑 동산,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박이다. 마을 마을 상스러운 빛이다. 그 사람은 크지 않은 사람이다. 어려움에서 구하고 생의 문을 연다. 생의 문이 어찌 있는가? 백석의 바른 셈에 있다. 백석은 어찌하여 있는가? 찾아보라, 계룡에 있다. 계룡은 어디에 있는가? 산도 아닌 들도 아닌 곳에 있다. 비산 비하는 어찌하여 있는가? 이 비산 비하는 산도 아닌 들도 아닌이 아니라, 휴전선의 38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일자를 뉘어놓고 보면,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이 그어지고, 예, 북한 대치군사와 남한 대치군사가 이렇게 예, 정렬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일비는 바로 휴전선 비무장지대 그곳을 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아리랑 동산을 소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리랑 동산 부지인데 이 휴전선 유의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 점선이 바로 예,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이 여기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질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구획을 하니까 이 모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북한 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300km평방미터,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300km평방미터, 합해서 약 600km평방미터가 되는데, 예, 서울시만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바로 하늘에서 감춘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 마련해 놓은 부지입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치외복권적으로다가 예, 하늘의 천자에게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반도의 분란이 예, 일어나지 않게 막고 이제 세계를 인류 평화의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횡삼의 십승을 이달에 기록한다. 예.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제 치외복권적으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작은 돌로 가 낳는 가지, 목자의 판문점이다. 높은 날, 큰 정서로 가는 아래, 이 또한 돌 우물물이다. 마시고자 하는 자, 재촉하여 삶으로 가라.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아리랑 동산 설립의 역사에 따라 이르렀지만이 이제 구원의 알곡으로다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곳은 원함을 이루어 나갑니다. 높이 가리키는 칼의 깃발의 곳에서 낮게 살피어 달아나 말처럼 달아나라. 이제 지금까지는 이 높이 든 칼의 깃발, 예, 이 폭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 그곳에서 있지 말고 그곳에서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우호는 다 됐습니다. 천운이 왕성한 곳으로 가까이 가라. 계룡 창업, 새벽별이 비추고 임한다. 초어, 이제 쌍어공 시대는 다 가고, 예, 명아주, 늙은이 지팡이죠, 명아주는. 가는 산, 예, 이제 쌍어공 시대와 이제 늙지 않는 불사영생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음도 가고, 쌍어공 시대도 가고, 이제 다 가게 됩니다. 늙은 시어머니 서로 바란다. 38신을 부려 삶을 찾는다. 이제 예, 38선의 신을 부려서 이제 영생불사로 가는 예, 삶을 찾는 것입니다. 산이 아닌 십승이다. 소울음소리 내는 궁궁. 38선에 풍년의 두 백의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의 글. 승려의 사람, 승려의 사람, 신의 사람. 다른 하늘 바르게 또 힘쓰는 육지로 가는 곳.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땅. 나의 탄식이 후의 삶으로. 말하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리랑 동산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매달려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르는 사이, 궁궁으로 가는 사이, 하늘의 향기를 얻는 수, 삼신산 소울음소리 땅, 이 삼신산 소울음소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발성 명상을 하게 되는데, 그 발성 명상이 마치 소름소리 들린다 해서 소름소리 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름소리의 물결 이내 발성 명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궁궁은 화살 입구자이다. 이 궁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궁궁은 바로 이 화살표, 예,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화살표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로 나는 것입니다. 삼각형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무한의 심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심볼이 바로 근본된 진리입니다. 이 우주는 예,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무한입니다. 들어가라, 극락이다. 을과 화살표 입구자. 예. 이 세을자가 안에 이제 만자죠. 세을자는. 세을자가 두 개가 있으면 만자가 되죠. 그리고 화살표 입구자가 두 개가 겹쳐지면은 다윗의 별이 됩니다. 이 다윗의 별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없는 그롤의 길로 통한다. 어진 사람이 얻는 땅, 가까이 있어도 짐승은 안이 참여한다. 그 곳간이 어찌 곳에? 자하는 남으로 가는 조선에 있다. 숨기고 감추어 가는 그롤, 나음이 있다. 정시가 스스로 나와 있다. 있다. 남쪽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깨닫고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문에 가로되 삼수에 어미 사람의 섬, 이 초평도죠. 섬에 참 사람이다. 이 초평도에 이제 들어가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인데, 이 현무경에도 잘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휴전선이, 이 한반도 지도에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 밑에 초평도가 있는데, 초평도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예수님이 출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죠.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느냐고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초평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성배입니다. 스스로 낳는 자줏빛 노을, 아름다운 새우섬, 이 자하도는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은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남쪽 땅이 반, 북쪽 땅이 반에서 겹쳐서 만들어지는 이 아리랑 동산이니까 자주색을 표현하는 것이죠. 참주 적학마로 간다. 용이 뱀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하늘의 용이 땅에 내려와 뱀으로다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감나무 권능의 아비 사람이다. 이것은 그 감나무는 복제를 뜻하는 것이고 DNA 복제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DNA를 설계 창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를 뜻하는 것이죠. 다 간다. 감나무 목자에 간다. 목자에게. 그래서 감나무는 복제를 뜻하는 것이고, 복제는 바로 사람이 영생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생의 방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이 울음으로 얻어 높이 설립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오는 가변, 일급수, 이급수, 깨끗한 물, 깨꼬리가 돌아오는 땅,
사계 용이 비롯하는 일, 여성성의 별 이르는 땅. 닭이, 이것은 노스트라다모스의 그 수레바퀴 그림인데, 닭이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 위에 닭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작이 있고, 닭과 공작이 이제 수레바퀴, 그 세상에 이 수레바퀴를 이제 맡아서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안이 찾는다. 안이 들어온다. 그 땅에 다다라서도. 간 사람 원망한다. 없는 마음은. 울며 부른다. 뒤에 있는 사람은. 지니지 말라 세상사를. 땅은 하늘의 하루살이. 떠나지 말라 그 이르는 판문점의 날의 사이를. 비르는 하늘, 보이는 목숨의 신이다. 삶의 방이 어찌 그곳에?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오. 떠나지 않는 남쪽의 조선에 남북이 서로 바라는 옳은 가련함, 찬 마음에 땅은 곧 십승의 곧 길지이다. 누구에게나 복이 이르는 땅, 점 아닌 정열이다. 점 아닌 정한 혈이다. 예, 그것은 하늘에서 정해놓은 땅이며 그곳에 들어야지 마니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것입니다. 각 처에 이롭지 않은 것을 십승은 생각지 않는다. 이제 이 십승에서 펼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 한가 한 곳도 이롭지 않은 곳이 없게 공평하게 이롭게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만 찾는다, 모기는 새로운 해결책을. 이제 모든 곳이 이롭게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아니 열고, 아니 깨닫고 이르는 글귀, 이같이 아니 풀어 얻는다. 불변하는 때의 권세, 계룡의 나라를 연다. 통달로 이르는 날이다. 진사성인, 의병 10년, 마땅히 이르는 세상, 어려움이 가고 즐거움이 온다. 하늘에서 내린 구원의 주, 말의 머리에 쇳불이 나는, 참주 간다 변화로, 감나무 꽃의 글자 뜻을 어찌 세인들은 풀이를 원통해 하는가? 이 감나무 뜻의 글자는 지금 복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DNA 복제가 바로 영생으로 가는 방법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원통해 하고 슬퍼합니다. 마치 재앙이 이른다고 선전을 하고, 악선전을 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영생으로 가는 방법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하늘에서 받은 큰 복, 영원 무궁한 나의 화살, 용이 뱀으로 떨어지는 땅, 용이 뱀으로 낳는 세상, 용이 뱀으로 눕히 가 받는 고요함, 위용 뱀으로 스스로 권능을 이루는 집이다. 중진사 구혼, 1996년, 이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메시지를 읽음, 중헌 10년, 2000년, 이 라엘리안에서 세례가 있는데, 그걸 트레시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를 2000년도에 받습니다. 하진사, 덕을 이루는 손을 잡다.
그리고 2010년에 본인의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그 사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10년에 하늘에 UFO 수백 대가 말세 성군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 글귀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글귀를 풀어 자신의 사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는 촛불 동방의 두 임금, 이제 두 임금 반드시 가는 줄곧이다. 하늘과 땅의 나눔을 합한다. 산과 못이 통하는 기운, 나무와 불이 통하는 밝음, 알았으니 바꾸고 깨닫고 생각하는, 38선이 변해 이르는 길, 옳게 했으니 바르고 크다. 목자의 사람 날아가니 뒤에 기다리는 사람, 산새가 날아오니 뒤에 기다리는 사람, 하늘을 거스르는 자 망하고 하늘에 순응하는 자 흥한다. 아니 어긋나는 하늘의 명, 나의 화살이다. 이 세계의 모든 예언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숫자를 배워보십시오. 세워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곧그 숫자는 666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했는데, 교감요록에도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세사시에 보면, 후회 분리의 666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66이 나오죠. 후회 니우치고 아니 떠나지. 나의 화살의 66은 시파는 6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이 육각 도형의 이 도형을 보면은 이 태극을 보면은 여기에 육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녀 교합하는 육구를 상징합니다. 이 가생이 다른 색깔의 6개는 인종을 뜻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인종이, 여러 인종이 있죠. 서로 다른 인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뜻하고, 아내 육구도 사람, 남녀가 교합하는 뜻이니까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666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풍속을 버려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사상, 풍속, 윤리 도덕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 풍속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마치 짐승과 같은 짓이죠. 남녀가 교합하는 상, 자유롭게 섹스하고 즐기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이 지금 현 풍속으로 봤을 때, 윤리 도덕으로 봤을 적에는 짐승 같은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짐승의 숫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이 옳은 역사이며, 땅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이제 하늘의 가르침을 따를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옳게 쓸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그릇된 가르침이니 더 이상은 왜곡된 가르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섹스는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섹스로 느끼는 오르가즘은 환희의 즐거움입니다. 이를 죄책감 없이 즐겨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